안녕하십니까 입질톡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호수 골드 민물낚시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언박싱, 어떻게 저희가 포장을 깔끔하게 해드리고 페트 케이스는 왜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제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호수 골드 보시다시피 이제 외관은 이렇게 생겼죠. 금색 이렇게 증착 도장 위에 패턴이 되어 있는 무광 도장 파트, 그리고 손잡이 부위까지 뒷마개. 오늘은 좀 더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수 골드 보시면은 최하단에 눈에 띄는 하이카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예전에는 단순하게 카본 낚싯대라고 하면은 좋은 낚싯대네, 뭐 글라스며 그라파이트며 뭐 다양한 소재들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카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카본 그러한 단어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카본을 넘어서서 몇 톤을 썼어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포인트로 많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무조건 뭐 고탄성이 좋다, 저탄성은 안 좋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뭐 저탄성이 필요한 낚싯대들이 있고요. 또 고탄성이 필요한 낚싯대들, 그리고 낚싯대 안에서도 저탄이 필요한 부위, 고탄이 필요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어요. 이 호수골드만 해도 거의 20톤 후반부터 시작해서 46톤 고탄성 카본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최대 몇 톤을 썼느냐가 이제 하이카본을 썼느냐 안 썼느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호수골드 같은 경우는 최대 46톤까지 고탄성 카본이 사용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광 패턴이 기본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줄붙음 방지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그 도장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물대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챔질을 하고 로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 소재 표면에 중간에 떡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붙었을 때 보통 이 낙대를 흔들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 표면이 좀 반짝반짝거리는 유광으로 도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개중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무광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볍게 흔들면은 좀 떨어지는. 물론 그 과정에서 보관 과정이라든지 뭐 낚시 빈도에 따라서 안 좋은 효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백화라든지 기포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최대한 AS를 통해서 해드리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릴리안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총 이게 30대 기준으로 9칸이기 때문에 초리대부터 시작해서 손잡이대까지 총 9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중간에 이게 몇 절짜리인지 헷갈리거나 아니면 AS를 보낼 때 내가 지금 몇 번째 절이 부서졌어요 할 때는, 보통 얘를 1번으로 쳤을 때 2번대, 3번대, 4번대, 5번대 해가지고 손잡이가 최종 9번대가 되겠죠. 손잡이대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마개를 열게 되면 분해가 돼요. 분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해체가 됩니다. 민물대의 특성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낚싯대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이제 낚싯대 길이를 전체적으로 쭉 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펼쳐서 줄자리 이용해서 쭉 재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실질적으로 표기된 그 메터수는 5.4m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정확한 5.4m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낚싯대가 그 손잡이대와 그 8번대가 서로 물리는 과정에서 얘가 100% 이렇게 딱 맞게 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세한 공차가 생기거든요. 당장 얘만 보더라도 저희가 조립할 때 그 검사하는 방법입니다만은, 이렇게 거꾸로 넣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정도가 물리는 부분이 생기죠.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공차들로 인해서 최대 5cm까지는 저희가 허용 범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4.5m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로 4.45m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양품의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뭐 4.3m가 나왔는데요. 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덜 물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가볍게 당기면서 살짝 비틀었을 때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쉽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섹션을 지그시 뺐을 때 기준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길이를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뭐 제 주변에는 좀 힘센 사람이 없습니다만 저희 감독님이 또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시거든요. 감독님처럼 무식하게 방금 뭐라고 했지? 이걸 그냥 막 사정없이 빼가지고 집어넣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강하게 빼면은 사실상 그 공차를 넘어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범위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낚시라는 과정 자체가 민물이 다
잠기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들어오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낚싯대를 어느 정도만 빼줘도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챔질을 하는 과정,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빼면은 그게 플러스 빠지는 힘이 계속 조금씩 누적이 되면 나중에 안 접히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해서 그냥 성인 남성 힘으로 가볍게 펼치고 살짝 돌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됐을 때 길이가 4.5m 플러스 마이너스 5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뒷마개를, 저는 사실 이 민물 낚시를 다녀올 때 이 안에 묻는 색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안에 혹시라도 묻었을 때는 펼 때 여기서 서걱서걱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긁힘이 생겨요. 이렇게 쭉쭉 긁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흙 때문에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그게 나중에는 그게 미세한 크랙이 이 낚싯대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낚싯대처럼 뭐 가이드가 달려있고 부품이 달려있어서 분해가 안 되면 모르겠지만 민물때는 이게 분해가 되잖아요, 뒷마개만 없으면. 그래서 저는 세척할 때도 이 안에를 꼭 세척을 한번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한번 좀 시즌이 끝나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게 낚싯대가 흙에서 굴렀을 때, 그랬을 때는 꼭 안에도 세척을 하고 절 다 분리해서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그 낚싯대를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호수 골드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민물 낚싯대를 만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어느 부분 하나 뭐 저희가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바로 편심이거든요. 이 민물 낚싯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감독님 눈에도 이게 일자로 보이시죠? 제 눈에도 일자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 미세하게 일자가 같지만 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낚싯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저희가 뭐 플라스틱처럼 이게 기계에서 쭉쭉 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프레스로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김밥처럼 이제 금형 쇠파이프 위에 카본 프리프레그를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가는 섹션 같은 경우는 또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금형 자체가 굉장히 가늘거든요. 한 번 말고 두 번 말고 세 번 말고 하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금형 자체가 약간 휠 수 있어요. 우로 휠 수도 있고 좌로 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서 그냥 낚싯대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얘가 휘어요. 우리 눈에 일자로 보이지만 미세하게 살짝 오른쪽으로 휘고 또 그 다음 절도 좌측으로 휘고 막 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낚싯대를 챔질을 하잖아요. 챔질을 했을 때 편심이 생기게 되면 얘가 낚싯대가 돌아요. 낚싯대가, 그쵸? 챔질을 확 했는데 낚싯대가 휙 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편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원단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재단도 중요하지만 이 금형이 휘게 되면은 애초에 시작점부터가 틀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굴려봐요.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떼구르르르 굴르거든요. 근데 일직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어차피 다 검수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얘가 덜컹덜컹 멈추고 뭐 두세 바퀴 돌고 멈추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굵은 데보다도 가는 데가 그 금형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금형을 일직선을 맞춰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금형에서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수골드 재원 간단히 살펴드리자면 3.0칸 기준으로 무게가 한 120g 정도가 나가요. 무게를 보고서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무게가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니다. 100g입니다 뭐 190g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낚싯대를 파지를 했을 때 얼만큼 내가 그 무게감을 덜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잡았을 때도 좀 두툼하게 잡히는 느낌의 앞솔림이 있으면은 똑같은 그 스펙의 낚싯대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좀 나감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라든지 블랭크를 가늘게 뽑은 애들이, 지금 다시 말해서 호수골드 같은 애들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필드에서 제품을 펼쳐보시면은 대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 쪽 끝에 그 길이가, 두께가, 너비가 이제 18mm 정도 돼요. 18.6mm 정도 되기 때문에 타사의 제품들이 보통 19, 많으면 뭐 20mm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무게랑 별개로 내가 잡았을 때 그 파지감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스펙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질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걸 그만큼 가늘지만 내부에 보강을 충분히 많이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낚싯대 컨셉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가벼우면서 조금 볼륨감이 있는 낚싯대들도 있고, 물론 가벼우면서 얇은 낚싯대들도 많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눈높이를 초보자든 중급자든 상급자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강하고 질기고 또 그만큼 또 너무 무거우면서 투박하면 안 되니까요. 그거를 무게 밸런스를 뒤로 빼면서 동시에 이렇게 좀 가는 블랭크의 컨셉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호수골드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재질, 그리고 또 여기 저희가 어떤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사용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나 본사에 그 카카오톡에서 유정낚시 검색하시면 나오는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거의 99.9% 제가 답변을 하거든요. 제가 이 회사의 낚시 전문가 유일무이한, 어떠한 것이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호수골드를 좀 더 200% 즐기기 위한 그러한 좀 다양한 기능 내지는 좀 다양한 소품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